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요즘 아주 핫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김성일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현직 금융권에서 IT 엔지니어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죠? 네, 저도 공대를 나와서 원래 전공 컴퓨터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IT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회사원들, 월급쟁이들 똑같이 고민하듯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뭐 공부를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보다가 뭐 이렇게 책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연금하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네. 그 연금을 어떻게 많이 모으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해서 행복한 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와 관련해서 좀 많은 노하우 좀 알려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일단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 투자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네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네.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은퇴를 막상 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자금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그 순간 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식이 폭락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해서 돈을 찾아 쓸 수 없다면 이제 은퇴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요. 그래서 이 자금의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줄여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네.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야지만 이 노후의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좋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예적금만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수익성이 좋지 않은 걸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서 자기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많은 뭐 유튜브나 책이나 뭐 방송들에서 이제 강의도 그렇고 이렇게 보다 보면 주식으로 성공하시는 분 혹은 주식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네. 장기적으로 하면 승산이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보다 더 좋은 수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97년, 뭐 2000년, 2008년, 2018년 뭐 주가지수가 50%씩 빠졌고 2018년 최근인데 그때 20% 이상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지수가 이 정도 하락했는데 내가 가진 주식이 안 빠질 수는 없거든요. 지수라는 건 이제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하필 주식만 하다가 은퇴 시점에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왔어요.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 반토막 난 거에서 돈을 찾아 써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많은 이제 지금 최근에 2014년 이후로 뭐 작년 올해까지 서울 부동산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뭐 30대들조차도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집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경매를 가르친다던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부동산 역시도 은퇴 준비에 좋은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한 채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갭 투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갭 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평생 모은 1억, 2억을 한 상품, 한 집, 한 상가에 넣어놨다가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봐야 돼요. 그러면 몇천만 원 날리는 거는 정말 금방이거든요. 주식 하나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 하나에 투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그 DLF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네. 금리에 연계된 파생 상품인데 DLF 상품이 이제 3호로 나갔는데 최소 가입 금액이 2억이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 2억짜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을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어떤 케이스는 그 은행에 모 은행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평생 모은 2억을 그 상품에 넣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98%.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이제 초래가 돼서 막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상품이든 어떤 금융 자산이든 한 가지에 내 돈을 다 맡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투자 방법을 갖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분산을 하고 균형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렇게 분산하면 언제 돈 버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치. 맞아요.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 하나의 몰빵해야 이익이 크지 않냐. 맞습니다. 네. 그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몰빵해야 수익이 큽니다. 100배, 200, 아, 10배, 뭐 20배 이렇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몰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랑 같이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회사를 다니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셔야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식, 명예, 돈 모든 걸 걸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 주식 투자로 100대 부자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10대, 20대 부자까지는 확인했는데 없어요. 예.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나라 100대 부자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10대, 20대 부자 중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부자 랭킹에서도 보면 뭐 아마존, MS 뭐 여러 가지 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 4위를 매일 달리시는 분이 워렌 버핏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근데 워렌 버핏은 그 상위 10개 부자 중에 워렌 버핏만 투자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영을 하고 계시죠. 자기 회사를 갖고 그렇죠. 있고 회사를 계속 사고 있는 투자자이지만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절반 정도라고 보고, 진짜 큰 부를 얻고 싶다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업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투자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뭐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도 이제 주변에, 제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뭐 대학교 동기들을 봐도 많이 넣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자 책을 썼으니까 저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의견을 얘기했죠. 2000년 IT 버블이랑 너무 비슷하다. 근데 폭락할 것 같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친구들이 저랑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끊어졌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전혀 투자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돈을 넣어서 몇 배를 불릴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갖고 있을까를 먼저 판단해야 리스크를. 되는데 리스크를. 예. 리스크 측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위험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파생상품이든 다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채권도, 근데 사실 우리가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에게는 좀 네. 낯선 단어인 것 같거든요. 낯선 단어고요. 네. 채권 투자가 이제 개인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단위도 굉장히 크고 네. 거래 단위가 굉장히 커서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었는데, 2011년에 ETF 상품이 나왔어요. 국채 ETF 상품이. 근데 저도 이제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보면 뭐 하나를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국채를 찍어드리거든요. 아, 국채 사라. 국채 ETF로 사시라. 수익률이 얼마냐.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 국채도 변동성이 있지만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의 신용도와 같이 가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도가 전 세계 10위 안쪽이에요. 프랑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년물, 10년물, 뭐 20년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장기로 갈수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에 연 6%? 예.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검색 조사를 해보면 연 5, 6% 이상이 나와요.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 20%도 1년에 20% 수익? 아니, 한 달이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상한가만 맞으면 30%인데? 예, 예. 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눈이. 눈에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제 투자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개별 이제 연금 계좌 따로 있고 일반 주식 계좌가 따로 있잖아요. 일반 주식 계좌는 자기 스타일대로 개별주를 해요. 근데 연금 계좌는 개별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도 투자할 수 없고 간접 투자 상품만 가능해요. 펀드나 ETF 같은 거. 그래서
연금 계좌는 제 책 보시고 이것대로 이제 운영하시고 일반 계좌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네. 물론 개중에는 정말 수익이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인 마법의 돈굴리기를 썼을 때 연구했던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 계좌를 전부 다 조사한 논문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조사해서 과연 개인 투자자의 그 수익률은 얼마나 좋은가를 계산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0에 가깝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그 연구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수익이 올해 수익이 난 계좌의 주인은 내년에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도 검증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뭐 슈퍼 개미들도 있고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올해 수익이 난 계좌에 다음에 수익이 났다는 근거는 없다. 는 게 있고 올해 마이너스 난 계좌는 그 다음에 해도 마이너스가 나더라. 라는 게 통계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이 별로 의미가 없네요. 네,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는 그 슈퍼개미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생존자 편향이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그분들의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그분들의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사는 시점 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파는 시점도 중요하고. 네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주식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네. 부동산이 됐든 어떻게 그 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을 이렇게 좀 그래도 적절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고요. 타이밍만 잘 맞춰도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죠. 네. 네, 뭐 2014년, 13년에 서울 혹은 분당 뭐 아파트만 사면 샀어도 그렇죠 지금 네, 장난이 올라 장난 네, 아니게 올랐죠 많이 올랐죠 더구나 레버리지까지 껴가지고 세입자 끼고 이렇게 샀으면 뭐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 이제 타이밍 얘기잖아요 주식도 똑같거든요 삼성전자든 어디든 뭐 저점에 사면 뭐 두 배 세 배 열 배 스무 배는 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임이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미국의 대형 펀드들 그리고 이제 자금들이 어떤 수익을 냈느냐를 이제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크게 이제 투자할 때 마켓 지금 말씀하신 게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네. 언제 사고 파느냐. 두 번째가 스탁 피킹이라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마다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지마다 다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골라내는 능력. 그리고 하나가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건데 실제로 그 자금의 성과의 90% 이상이 자산 배분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이 이제 종목 선정 부분이 한 3, 4%, 매매 타이밍 1%, 1, 2%. 왜냐면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매매 타이밍이 잘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자, 확률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느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려운 매매 타이밍이나 종목 고르기, 보다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고 세차랍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공부하기가 좀 머리가 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좀 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되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어렵죠. 예. 어떻게 좀 그래도 수월하게 네.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그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투자 철학 그리고 그 철학에 걸맞는 전략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력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철학을 이제 다른 걸로 비교해보면 사람마다 다 삶의 철학이 있잖아요. 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처럼 투자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 삶의 철학도 오래 살아본 사람이 철학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철학이 없다고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경험만으로 다 터득하기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명저들 여기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시던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보다 보면 자기랑 맞는 혹은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들에 나온 내용들을 체화시키고 터득하는 게 이제 철학을 갖추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전략이라는 건 투자를 돈을 넣기 전에 난 이걸 언제 사서 언제 팔고 뭔가를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미리 전략을 다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책은 정말 많이 읽는데 실천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예.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어딘가엔 살잖아요. 그렇죠. 전세든 월세든 뭐 아파트든 빌라든 어딘가엔 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녹아들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도 똑같은 게 100만 원이라도 넣어놔야 됩니다. 맞아요. 일단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잃어도 보고 벌어도 보고 뭐 50% 100% 수익도 내보고 깡통이 돼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깡통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대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투자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끔 근육 어느 날 갑자기 히말라야 오를 수는 없거든요. 어느 그렇죠. 날 갑자기 지리산 오를 수 없죠. 동네 산책부터 시작해서 몸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내공이 쌓이고 이제 몸이 튼튼해지면 그때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젊은 이제 분들이나 월급쟁이 분들 이제 생활하시는 저도 월급쟁이지만 돈이 없다 돈이 안 남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100만 원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핑계죠. 그렇죠. 예. 찾아보면 좋은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어떤 게 나랑 맞느냐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철학의 문제라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부동산이 맞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주식이 나긴 맞다. 그럼 주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전 과목을 배웁니다. 깊이는 굉장히 낮죠. 근데 고등학교 되면 보통 인문계, 뭐 실업계, 자연계 뭐 이렇게 나누고 대학교를 갔을 때 뭐 영어학과냐, 뭐 컴퓨터학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대학부터 가세요. 어떤 기회든 뭐 친구 때문이든 뭐든 뭐 어머니가 뭐 부동산 하시면 부동산으로 바로 예, 발을 들이죠. 많은 코치를 받으면서 그 부동산 학과를 간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영수사학과가 잔뜩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몰라요. 바로 그것만 하는 거죠. 그 예금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엔 예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는 계좌 보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주식만 계속 파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을 모른 채 영문학과를 간 거죠. 영어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과로 또 가요. 뭐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이건 더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치 투자했다가 뭐 차트 매매했다가 뭐 리딩방 들어갔다가 부동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날리는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돈도 손실 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냐면 주식 과목, 채권, 부동산, 뭐 원자재,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두루두루 알고 금융 지식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 맞는 거를 찾아보는 거죠. 대학교 전공을 고르듯이.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런 거는 박사과정쯤 될 것 같아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게임인데 거기는 좀 예언 예. 돈쟁이의 영역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버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시장 다 오른 다음에 또 들어가죠. 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금융 교육을 이제 좀 정부에서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금융이 너무 없거든요. 네. 정말 정규 과정으로 해도 사회생활을 나온 다음에 어디서든가 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금융을 너무 몰라요. 돈을 너무 몰라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해요. 닥치는 대로 누가 펀드 하라 그러면 펀드 했다가 맞아요. 이익 나면 돈 넣었다가 뭐 손실 봤다가 뭐 코인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금융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열풍 때문에 그 주말에 저녁 때 부동산 학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세요. 그분들 간절하거든요. 간절하니까 그렇지. 자기 돈을 내가면서 주말을 희생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너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제 사기나 금융사기에 많이 당하거든요. 사기사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이상한 다단계,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최소한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사기에는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상품에 네. 조금씩 소액을 직접 네. 돈을 넣어서 한번 경험을 충분히 그 전에 이제 책을 읽고 먼저 그 전에 읽고 하시고 나서 어떤 책들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A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나랑 맞다. 그러면 그 저자가 쓴 책 혹은 그 저자가 추천한 책 참고문으로 삼은 책들을 읽어보고 몇 권 읽어봤는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조금씩 소액을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이래서 돈을 딸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얻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수익을.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1000만 그렇죠. 원 했으면 이거 이만큼이 네네. 되고 맞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이만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에 그렇죠. 바로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건데 제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를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 많이 벌면 되잖아요. 예. 예. 정답이 그건데 기대 수익률이 없으면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라는 건 이제 철학의 부분이라고 보고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전략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100%야 라고 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해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건데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주식 하시는 분도 20, 30%거든요. 기본. 근데 정말 웃긴 게 전 세계적인 투자가들 워렌 버핏, 그다음 조지 소로스, 뭐 레이 달리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고 수십 년을 시장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20에서 30%가 안 돼요. 네. 워렌 버핏이 20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고요. 소로스가 뭐 20몇 프로, 마젤란 펀드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 펀드가 29%, 그것도 10몇 년 동안인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20, 30% 기본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워렌 버핏이 하루 종일 책을 읽거든요.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도 생존자 편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 워렌 버핏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분들도 20, 30%인데 개인 투자자가 별로 공부도 안 하시는데 그런 기대 수익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뭐 비싼 리딩방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남의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급여 생활자들, 월급쟁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막연하게 많이 벌면 좋지가 아니라 네네. 아, 1년에 내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야 이거 정해놓는 게 좋겠네요. 그게 가장 우선됩니다. 네. 네. 지금 책에서 보니까 절세 삼총사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이 절세 삼총사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책에서 언급한 절세 삼총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상품 중에 세금을 정부에서 안 받거나 적게 받아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책에서 언급한 게 개인연금 펀드, 개인연금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중에 직접 들 수 있는 IRP라는 상품이 있고 ISA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죠? 그렇죠. 보통 다들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먼저 연금부터 얘기를 드리면 크게 연금은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받는 게 공적연금이고 공적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써도 안 바뀌어요. 예, 알아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다 떼가고, 이거는 빼놓고. 자, 퇴직연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나의 퇴직금을, 예전엔 퇴직금 제도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제 퇴직할 때 줄 돈을 연금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 연금을, 운용을 회사가 하면 DB형이고요. 네. 내가 하면 DC형입니다. 근데 이제 DB형으로 하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3개의 주체가 있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 회사, 그 다음에 퇴직연금 관리를 해주는
금융회사, 그 다음에 저, 네. 3자가 있는데, 아, 그리고 정부도 있죠, 정부. 정부가 만든 제도니까요. 준법정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주체가 다 관심이 없어요. 퇴직연금에. 맞아요. 근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예금이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운영하잖아요. 손실이 나면 근로자한테, 정부한테 욕먹거든요. 그리고 금융회사한테 맡겼는데 금융회사 역시 인센티브가 없어요. 수익이 더 났다고 해서 자기한테 수수료 더 주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뭐 10년 동안 5%씩 냈어요. 근데 올해 만약에 금융이 터져서 마이너스 3% 나잖아요. 다 욕하는 거죠. 정치인, 뭐 단체에서 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도 열심히 해줄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회사의 잘못이 아니고요. 인센티브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예금이자로 만족을 할 거냐? 그럼 그냥 DB형에 놔두시면 되고요. 내가 신경 쓸 게 없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DC형 안에서 상품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금이 제 계좌로 입금이 돼요. 제 명의는 아니고 이제 퇴직할 때 제 명의가 되는데, 그럼 이 뭐 100만원이든 1000만원 입금되면 이걸 가지고 펀드나 ETF 같은 걸 사서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금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라고 하면 DC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회사에 신청하면 안 바꿔주는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요. 바꿔주면 이제 DC형 계좌를 내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개는 이제 책에서는 언급 안 했었고요. 네. IRP라고 있는데, 개인 퇴직연금, 인디비주얼 펜션, 리타이먼트 펜션인데, 아유, 제 영어가. 네. 아무튼, IRP라고 IRP. 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스스로 자기 퇴직금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IRP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퇴직금 끝났고요. 그 밑에 연금, 개인연금 있어요. 네. 개인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 세 가지가 있고요. 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있어요. 신탁은 이제 신규 판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럼 연금저축보험이랑 펀드가 있잖아요. 보험은 DB형이랑 비슷하게 보험사 갈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예금이자 정도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연금 저축 펀드는 제가 IRP처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돈을 넣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는 이제 연금 저축 펀드를 운용하는 방법, 그 다음 IRP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고요. 이 두 계좌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말정산이 돼요. 개인연금 400만원, IRP 300만원 하면 700만원까지 16.5%의 그 과세 이연이 아니고 연말정산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90만원이 넘죠. 700만원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절세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수익이 나면 15.4%가 과세되거든요. 국내 주식형을 제외하면. 네. 근데 그게 과세가 안 되고요.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을 때 3~5%로 저율 과세가 됩니다. 아. 과세가 이연되고 저율 과세. 세 가지 장점이 있죠. 연말정산 되죠. 과세 이연되죠. 저율 과세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연금. 연금,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아, 저축. 연금저축펀드. 아, 네. 연금저축펀드. 예, 하고 예. IRP. 예, 두 개. 그리고 하나 ISA는 뭐냐면, 그 정부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인데요. 영국이랑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제도예요. 성공한 제도고,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계좌 안에서 간접 투자 상품을 살 수 있어요. ETF나 펀드 같은 것들을 사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ISA에 넣으면 굉장히 좋은 그 세금도 일단 적게 내고요. 그 수익의 몇백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넘어가면 저율과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분리과세가 돼요. 종합과세 합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절세 삼총차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아까 그 퇴직연금 말씀하실 때 네. 이제 그 DC형으로 네네. 선택을 하고 본인이 이제 투자, 자기 네네.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네. 제가 그 계좌를 개설을 하고 증권사에다 아, 이런 형태의 상품으로 투자를 해줘라고 네네. 맡기는 건가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건가요? 제 돈이, 자, 제가 삼성전자를 다닌다고 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다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이라는 퇴직연금 가입자랑 계약이 돼 있어요.
모든 금융회사랑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DC형으로 바꾸는 순간 삼성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가면 펀드를 매매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제 퇴직연금 이쪽에 계좌 금액이 쌓여있죠. 그거 가지고 펀드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네네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팔고가 이제 네. 자유로운 거잖아요. 네. 단지 인출만 안 된다는 네. 것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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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대로 잘못 거래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당연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식만 가지고 주식형 펀드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장기잖아요. 연금 뭐 20년, 30년 퇴직연금입니다. 퇴직할 네.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주식형 펀드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했을 때 내가 퇴직할 시점에 반토막이 나면 그 반토막 난 거를 해야 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 적절하게 분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분산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 투자인데,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보통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고 있는 이런 연금 종류들 네. 이거를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제도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특히 이제 일반 펀드 말고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운용 보수가 싸거든요. 보수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ETF로 운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개인연금 펀드라든지 IRP는 ETF로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천을 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퇴직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양한 투자 네네네. 상품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뭐 말씀하신 대로 ETF 지수를 네네. 추종하는 네. ETF에 투자를 하겠어. 혹은 뭐 해외 투자, 네, 뭐 해외 미국 시장의 ETF에 네. 투자를 하겠어. 인덱스 지수 따라가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딱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그 이쪽에서 대신 매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화면에 매수 있습니다. 아, 금액을 바로. 넣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자리에서 예, 내가 예,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매수를 했어요. 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뭐 장기 투자로 네. 뭐 5년, 10년, 20년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한 두 달 후에 네.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 결과물의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투자처를 또 결정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 미래에 그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되는 돈을 내가 그냥 알아서 직접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퇴직연금 네. DC형은 네. 제가 직접 굴리는 거죠. 아... 아무도 날 위해서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좀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모르는 분은 위험합니다. 모르는 분은 모든 게 위험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금 적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금 적금을 예금을 물가상승률이란 게 있잖아요. 물가가 오른 만큼 예금도 많이 줘야지 이제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혹은 수익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거를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2008년 같은 금융위기 때 또 마이너스였고요. 되게 재밌었던 건 2011년부터 2018년까지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는 분이 별로 없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란 뜻은 은행에 돈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돈으로 우유를 10개 살 수 있었는데 5년 후에는 이 돈으로 이자를 받아도 우유를 9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실질금리가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워낙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 퇴직연금을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많이 알고 네. 예, 투자와 관련해서 그 노하우가 있다면 네. 뭐 직접 하겠지만 네. 그게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펀드 가입해도 되는 거겠네요. 펀드로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겁니다. 개별주는 투자가 안 됩니다. 아~ 예, 개별주식은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네, 네, 네. 그 어떤 거죠. 종류의 상품을 투자하는
그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아, 저는 이게 개별 주식을 또 이렇게 거래하고 ETF도 내가 직접 사고 이건 줄 알았어요. ETF는 F로 끝나잖아요. 네. 펀드예요. 아, ETF 펀드.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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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만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안전 장치를 하나 더 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펀드를 들 것인지만 결정하고 맞습니다. 그 펀드 자체에서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그거는 이제 그 회사 금융기관의 몫이고 예, 거기서 하는 거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펀드에도 크게 이제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인덱스 펀드가 있거든요. 액티브 펀드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뭔가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인덱스 펀드는 지수로만 따라가겠다. 그 대신 보수가 싸게 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통계들에서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이겼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수가 싸기 때문에 장기 투자일수록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 보수가 한 2% 막 이렇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1년에 네. 2%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근데 인덱스 펀드는 1% 미만이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0.5%도 안 돼요. 그래서 ETF를 할 수 있으면 ETF를 하라고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네. 사실 그 연금저축 펀드와 관련해서는 뭐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네. 예, 세제 혜택 받는 거는 뭐 똑같잖아요. 세제 연간 400만 원.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펀드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봤는데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일단 수수료가 비쌉니다. 보험이. 예. 수수료가 비싸고 수수료 운용 보수가 비싼데 운용을 그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예금 이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네. 근데 연금 저축 펀드가 보험보다 수수료가 훨씬 싸거든요. 여기에 넣어서 여기서 단기 국채라고 하는데 MMF라든지 단기 국채가 예금 이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그걸 그냥 삼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건 역시 자기가 공격적인 분은 뭐 정말 네, 그러니까 펀드 자체도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네네네. 투자할 것이냐를 네. 결정해서 그것만 난 이걸로 이거 할래 네.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DC형이나 혹은 IRP 개인연금 저축에서 나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나 미국 펀드를 가입하시면 되죠. 인덱스 펀드를. 그리고 미국 주식만 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뭐 좀 분산을 시켜야겠어. 그럼 세계 주식 ETF라든지 펀드를 해도 되고, 아, 채권을 좀 섞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채권 펀드를, 채권 ETF나 채권 펀드를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금 관련 펀드나 금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ETF를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몰빵만 아니라면 대충 분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가 뭐 연금저축 펀드가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이제 그 돈이 있잖아요. 네네. 계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펀드를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복수로 그렇죠. 제가 비중을 20%는 이거, 네네네. 30%는 이거 이렇게 맞습니다.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쟁반 같은 거죠. 부패감이 쟁반 하나 주잖아요. IRP 쟁반이 하나 있고요. DC 쟁반이 있고요. 개인연금 펀드 쟁반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떤 음식을 넣을 건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ISA 한 번만 네.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ISA는 그 앞에 두 개 연금이나 IRP는 이게 다 이제 노후에 연금으로 네. 받아라 라고 해서 가이드를 한 거고, ISA는 이제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적게 거둘 테니까 여기다 돈을 넣어서 열심히 운용해 봐라. 근데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되고 5년 동안만 저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가입했다면 앞으로 5년간만 이 계좌가 네네. 사용이 가능한 거군요. 네네. 2천만 원 한도 내에. 네네네. 그럼 2천만 원씩이면 5년이면 1억까지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계좌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9.9%밖에 안 되고요. 이득에 수익에? 예예예 예, 예, 수익에. 그 300만 원 넘은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벌었으면 300만 원은 비과세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 과세되거든요. 근데 이거 예금으로 했잖아요. 500만 원에 대해서 15.4% 과세돼요. 15.4%. 예, 아. 500만 원에 대해서 혜택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엄청 몇백만 원 차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1년에 2천만 원씩을 이 통장에다 넣었어요. 예. 그리고 이 통장에 넣은 거 가지고 역시 또 투자를.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펀드에다 투자를 했어요. 이 계좌를 통해서 수익이 1년에 40%가 났어요. 아니, 뭐 3년간 혹은 뭐 5년 동안 뭐 200%가 났어요. 그럼 그 200%에 대해서 9.9%만. 맞습니다. 300만 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9.9%. 아, 1년에 300만 원씩. 아니요. 계좌 전체 기간. 아,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300만 원은 비과세고 나머지도 9.9%로 분리과세 해주거든요. 종합과세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부자들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ISA에 넣어놓으면 이건 이제 분리과세가 딱 되니까 이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ISA는 어디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다 가입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가입처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가입을 했다면 펀드밖에 안 된다. 근데 뭐 B증권사에서 가입했는데 여기는 ETF도 되더라. 펀드도 되고 ETF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싼 ETF를 하기 위해서 B증권사를 가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통장에 집어넣은 돈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거에 유리한 금융사를 선택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ISA 같은 경우나 뭐 개인연금 혹은 IRP도 마찬가지인데 중소형 증권사는 저 서비스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돈이 안 됩니다. 거의 지금 절세 삼성사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의 운용 보수가 0이에요. 이제 펀드에 내는 보수 말고 이 계좌 그 이 접시를 관리해 주잖아요. 제 전산으로 등록돼 있을 거고 이걸 관리해 주면 당연히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 세 가지는 특히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면 비용을 안 받거나 아주 적게 받아요. 비용이 0인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금융회사 특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광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알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산 배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산 배분 투자법도 굉장히 좋거든요. 뭐 이론이 나온지는 뭐 수천 년이 됐고요. 네, 뭐 탈무드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왜 안 할 이제 뭐 많이 안 들어보시거든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자산 배분 그 네.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네. 법 요거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자산 배분은 이제 첫 번째가 위험을 낮추는 겁니다. 예. 네.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갑자기 돈 써야 되는데 병원 뭐 암이 걸려서 병원 가야 되는데 반토막 나 있다 혹은 부동산이 매도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가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안 되니까 위험을 낮춰야 되는데 변동성이나 뭐 손실 위험 같은 거 위험을 낮추는 방법 중에서 이제 분산이라는 게 있고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계란이 한 번에 다 떨어 깨질까 봐. 그 분산하는 방법 중에 자산 배분이라는 건 성격이 다른 자산을 섞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라가고 혹은 채권이 떨어질 때 주식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애를 갖고 있으면 내 포트폴리오, 총액, 잔액 있잖아요. 잔액은 부드럽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죠. 핵심이 이 부드러운 우상향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연금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네. 절세가 된다는 건 결국 돈을 번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뭐 퇴직연금은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네, 네, 네. 뭐 DC형이 일단 가장 네, 네. 뭐 낫겠네요. DC형으로 해서 어떤 펀드를 네, 네. 정할 것인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는 400만 원은 무조건 네, 네, 네. 이쪽으로 넣고 그렇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ISA에다 투자를 네네, 집어넣어서 네네. 운영을 하고 이제 순서를 제가 책에서도 써놨는데 네. 개인연금 저축에 400만 원 먼저 넣고요. 네. 그 다음 IRP에 300을 넣으면 700이 연말정산이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런 연금 계좌의 총 납입 한도가 1800인데 700을 넣었잖아요. 그럼 1100만 원은 다시 개인연금에 넣습니다. 아, 개인연금. 왜냐하면 IRP보다 개인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더 넣어서 이 1,100만 원은 그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데 2,100만 원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이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받을 때까지 과세가 안 됩니다. 아,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금 받을 때 3에서 5%만 과세되고요. 그리고 2,100만 원은 제가 넣은 원금 있잖아요. 아무 때나 찾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먼저 채워 넣는 거죠. 그럼 이 개인연금은 어디에서 가입을 해야 되죠? 증권사요. 증권사? 예. 보험사가 아니고? 네. 아, 개인연금 펀드로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역시 개인연금 펀드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 개인연금 보험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개인연금 보험을 13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약하면 보험은 무조건 뭐 반토막 이상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지금 해가 넘어갔으니까, 2018년도에 그 전까지는 저도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 개인연금 보험의 13년치 수익률을 봤더니, 뭐 2점 몇 프로? 예금 딱 금리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전을 했죠. 계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고. 아, 그래요? 네네. 해지를 하면 연말정산 받았던 걸 뱉어내야 돼요.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 증권사 계좌로 이전을 하시면 되는데 보험사 거를 예. 가능한가요? 은행, 증권사, 보험 다 가능합니다. 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수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니. 왜냐면 정부에서 시켜서. 좋은 제도죠, 이건. 그래서 가입하고 싶은 곳에 가서 나 어디 어디에 뭐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됩니다. 아, 네. 혹시 뭐 예외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는 없나요? 보험을 옮기는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금은 예외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연금, IRP, 다시 개인연금 1,800만 원, 1,800. 그다음 ISA 2,000만 원. 그래도 돈이 남으면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시면 되죠. 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연간 한 3,800 정도 되네요. 엄청나죠. 네. 꽤 크네요. 네, 그렇게 따지니까. 3,800을 투자금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투자라는 게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도 5년간 묶여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5년 동안 사람이 심리 때문에 막 돈을 찾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차 바꾸고 싶으면 돈 찾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걸 묶어 놨잖아요. 묶어 놓은 효과가 굉장히 크죠. 연금도 마찬가지고. 그 제가 부동산 투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집을, 자기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의 안정이 되잖아요.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용 한 채는 마련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 그 저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나오거든요. 어느 게 더 수익률이 좋은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연구 자료들이 몇 개 나왔는데 연금에서 연금을 끝까지 안 들고 가세요. 연금을 중간에 해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퇴직을 한번 하면 이직을 할 때 그 돈을 IRP로 넣어줘요. 근데 이건 찾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서 뭐 하냐면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집 사는 데 보탰대요. 그래서 30대들도 연금을 깨서 집 사는 데 보태고 뭐 40,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실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보험연구원의 이런 자료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 한 채 올인하거나 뭐 이렇게 갭투자를 하셨다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연금이라는 건 노후에 내가 굶지 않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건드릴 게 아니고 대상 집을 좀 싼 걸 보든지 대출을 더 받든지 집담보로 물론 끝까지 받으셨겠지만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 연금에 함부로 손대지 말자. 근데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의 아마 생각은 네. 부동산 값은 지금 그렇죠. 사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가 그렇게 큰가요? 손해가 크죠. 얼마나? 일단 연말정산 혜택 받은 거 다 뱉어내야 되고요. 아, 그동안? 예, 예, 예. 아, 그럼 그게 보통 연간 16.5%를 위약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16.5% 받기 때문에 똔똔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들은 13.2%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죠. 마이너스 3%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몰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최근성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올라서 올라타자 이런 건데 실제로 제가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분당,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약 20, 30% 빠졌었어요. 13년까지. 13년에 저점을 찍고 14년부터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하필 2006년이나 7년 같은 상황이라면 20, 30%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빠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살 집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죠. 10년 지나서 그 가격이 그 가격이어도 거주 목적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갚으면서 돈을 모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건 괜찮지만 상승을 노리고 들어갔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의 생각이 네네.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국민연금 넣어봐야 정부 뭐 이렇게 저 나중에 네네. 내가 타먹을 때 별로 네네. 원금이 얼마 안 남을 네네. 거야 네네. 라고 하는 네네. 분이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이게 최고야. 부가적으로 막 추가적으로 돈을 막 더 집어넣어야 돼. 네네. 이런 분도 있고.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가 냈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주느냐 그 비율이 있거든요.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과거엔 70%였어요.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50%로 줄었다가 지금 40%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가 많이 냈는데. 원금에? 덜, 예. 그러니까 정확히 원금에는 아닌데 내가 냈던 거에 대해서 덜 돌려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이미 고착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계속 연금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다행인 거고요. 저희나 이제 더 젊은 세대가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65세 이상이 되면 더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도만 고치면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생각하는 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출산율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국민연금에 너무 많은 돈 국민연금의 원리 자체가 전 국민의 최저 생활비 정도는 만들어 주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은 적게 받고요. 적게 낸 사람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임의가입자로 10만 원 가입돼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낸 사람은 적게 받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국민연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어차피 급여생활자는 급여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결정 권한이 없지만 이제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제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그냥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법적으로 내야 되는 정도만.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막 목돈들을 갖다 국민연금에다 막 집어넣고 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예,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또 요새 화제가 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영목이지 해가지고 네네.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비를 못 모았어요. 대부분의 그렇게 퇴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비에 돈 너무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에 넣을 돈이 없다고 해요. 근데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애가 학원에 다녀요. 학원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저 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아 부인들이 싫어하는데 남편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제 근데 노후에 아이랑 나랑 같이 불행해지거든요. 네.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 내 연금은 내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 남는 걸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건 이제 대안이죠, 대안. 어쨌거나 집 한 채는 어쨌거나 만들어 놨다라고 하신 경우에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 주택을 정부한테 이제 담보로 대출 받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사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집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뭐 알아서 팔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주택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주택연금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퇴직한 예를 들어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주택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아, 그게 이제 매물이 다 나올 테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연금 산정 가격이 낮아지겠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그런 분석 자료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자녀들한테 집을 남겨주지 마시고 이미 다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살아야 돼. 독립하라고 나가라고 해야 돼요. 한국은 이 네. 그것 때문에 다 가난한 노후 맞습니다.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네. 자식 걱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1위 노인 빈곤율인 이유가 가장 큰 게 자녀 교육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끼고 뭔가 하려고 하고 결혼하는데 다 뭐 해주려고 네, 하고 결혼하면 또 집 뭐 보태줘야 네네네. 되고 결혼 비용 보태줘야 네네. 되고 근데 이제 그거 만약에 그걸 딱 꺼쳐내고 대학까지만 내가 보낸다 그 다음 이제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야 돼요 집에서 아니면 집에 데리고 있을 거면 하숙비 내라고 해야죠 자식을 내보내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셔야 돼요 그럼 노후 생활비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뭐 5억 뭐 요즘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0평대 보통 사실 거잖아요 30평대 살다가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자식 보고 나가라고 하고 20평대로만 이사가도 1, 2억의 차익이 남아요 최소한 그리고 약간만 지방으로 가면 정말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2억 3억이면 1년에 5% 수익만 나도 1000만원 1500만원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돈인데요. 그렇죠. 그 노후에는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고 아니면 자식이 만약에 내 집에 붙어 있겠다. 하숙비 내라. 하숙비 내야죠. 네가 서울에서 원룸 얻을 거 내가 반만 받겠다. 하숙 받으시고 그걸로 생활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노후에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자식이 왼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식도 부모를 엄청 부담스러워하게 생각해요. 본인이 왜냐면 지원을 해줘야 네, 되니까. 뭔가 지원을 해야 되고 계속 뭘 해야 되니까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저도 제 예쁜 자식들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 독립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네. 참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 보통 아버지한테 부탁하기 전에 엄마를 먼저 설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죽겠어, 막 힘들어, 그러면 짠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되게 예. 중요한 게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잖아요. 심리적인 거에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목돈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눠서 그냥 받아야 된다. 오거든요. 자식이 오면 이제 와이프도 마음이 약해지겠지만 저도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면 뭐 천만 원 주고 이천만 원 주고 하다 보면 계속 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전세 뭐 1억 뭐 돈 있으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연금에 넣어놔야 돼요. 아, 나 돈 자체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네. 나 한 달에 그냥 100만 원씩 연금에서 나와. 혹은 200만 원 세팅만 잘 해놓으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게 연금 세팅 굉장히 재밌는 게 국민연금에서 얼마 나오잖아요. 네. 뭐 100만 원 전후 100만 원으로 칠게요.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퇴직연금에서 얼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3,400이 나와요. 연금 세팅만 잘해도. 지금 30세 직장인이 60세까지 30년 동안 뭐 제 책에 나온 수익률로 해서 한 7-8%를 모으면 1년에 400씩만 넣어도 4억 넘게 나와요. 개인연금이 60세에 4억이 넘게 모여요. 4억이면 죽을 100살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엄청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4억을 누가 땡겨갈 수가 없어요. 연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해약하면은 확 줄죠. 아, 해약하면 예. 아, 해약하면 그 돈 들어와요. 아, 원금은? 예. 근데 이제 뭐 그 요건을 다 채우면 들어오는데 이제 해약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연금이라서 이거 국민연금처럼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목돈 찾았다가 뭐 치킨집 연다고 목돈 찾아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면 예, 예, 예. 제가 드릴게요. 아, 그렇죠, 그 두 배로 드릴게요. 네, 네, 연금. 네, 네. 그럼 보통 자식 말을 믿죠. 네, 그래서, 믿고 싶죠. 네, 그게 이제
골로 가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연금 2,300만 나와도 괜찮거든요. 부부 생활하기에. 그렇죠. 약간 뭐 외진 지역으로 가면 뭐 이게 아파트 이용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꼬마 빌딩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거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월세 소득 때문이거든요. 근데 꼬마 빌딩 리스크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임대가 안 나가거나 노후화되거나 이거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생 건물 관리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순간 수익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보통 하세요. 그렇죠. 계단 청소부터 이게 힘들어. 예, 굉장히 힘들고 뭐 자기 건물주인데 네. 생각보다 월세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세를 주는 게 그렇게 편한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악성 세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꼬마 빌딩에서 뭐 10억짜리 15억짜리 꼬마 빌딩에서 한 달에 얼마 받을 거냐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자 연금으로 세팅해놓은 거죠. 아, 한 달에 2,300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기가 투자를 더 잘하거나 소득이 더 있다면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지금부터 돈 모아 살려면 뭐 끝도 한도 끝도 없지만 한 달에 1년에 400만 원씩 연금만 넣어놔도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딩을 한 채씩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오는 돈 따지면. 예예예. 예, 예. 그러면 그 이제 아까 세 가지 그 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뭐 제가 돈을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그게 저금할 돈이 생기면 네, 네, 모르겠지만 네, 네. 또 뭐 한 달에 천만 원밖에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 네, 네. 좀 순서들을 어떤 순서대로 일단 네. 채워나가는 게 좋은지 좀 얘기해 주시죠. 개인연금 펀드. 개인연금 펀드. 예, 400. 400. 예. IRP.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 예, 연금저축펀드. 예. 연금저축 저도 헷갈렸습니다. 예. 연금저축펀드 400. 예. IRP 300. IRP 300. 300. 예. 그 다음에 1,100만 원이 더 있다면 다시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 예. 그러면 ISA는 맨 마지막 여유돈이 있을 때 하는 거군요. 예. 일단 요 세 가지. 이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정도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그러니까 직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뭐 30만 원이라고 치면 뭐 한 달에 20 혹은 30이면 딱 반반 나눠서 개인연금하고 IRP 따로 넣으라고 저는 가이드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혹시나 계좌를 헐어야 될 때 하나만 헐면 되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입해도 좋을 것 같고 하나 팁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거든요. 연금을 꼭 하라고. 왜냐면 시간 게임이 가장 유리해요. 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거의 유일한 공짜 점심이 시간하고 분산인데 30세에 시작하면 4억인데 40세에 시작하면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차이나요? 50세에 시작하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책에 계산해서 다 넣어놨는데 엄청 큰 차이잖아요. 60세에 4억을 쥐고 은퇴를 하는 거랑 1억을 쥐고 은퇴하는 거랑 아주 큰 차이, 심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급할 게 없어져요. 난 개인연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00살까지 나올 거니까 급할 게 없어져요. 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유 있게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기만 해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20, 30대에 시작을 하면 말씀드렸던 근육이, 투자 근육이 키워져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친구 말 믿고 이제 투자하거나 갑자기 치킨집을 열거나 커피숍을 이런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하게 되거든요. 저기 돈이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잖아요. 네. 100만 원이 넘는데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 근사하게 보통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핸드폰 사거나 해외여행 가는 100만 원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짜로 하냐면 개인연금하고 IRP에 700을 넣어요. 어떻게든 네. 700을 넣으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로 핸드폰 바꾸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거저 생기는 돈인데. 네, 거저예요. 그냥 세금으로 나가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길거리에 10만원만 있어도 이건 논한 건데. 네. 없어지는 돈이에요. 정부의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연금에 넣어놓으면 일단 내 노후도 노후지만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만원이 입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월급에서 세금을 덜 떼갔으면 뭐 더 떼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초에 연말정산 시즌에 100만 원 현금 쓰라는 거죠. 왜냐면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미 연금에서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정부한테 줄 돈 네가 써라. 예, 뭐 핸드폰 새 거 사고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그거 없 연금을 안 하고도 당연히 돈 쓰잖아요. 근데 연금을 해놓으면 이미 통장에 700만 원이나 있어요. 엄청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일단 퇴직연금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네. 그냥 강제적으로 뛰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걸 시험은 그렇고. 네. 네. 근데 이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300만 원씩을 늘하는 거는 그거 외에 별도로 300을 더 늘하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퇴직연금이 이제 아까 세 개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 제도가 있고요. 개인연금에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세 가지가 있고요. 퇴직연금에 DBDC, IRP가 있어요. 세 가지죠. DB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 DC는 내가 운영하는 거. 근데 이거는 퇴직할 때 받는 거고요. IRP는 정부가 네 퇴직금도 네가 만들면 좋아. 세제혜택 줄게. 그래서 이건 완전 개인용이에요. 아, 그러면 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내가 DC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선택하면 되고 네네네. 추가로 IRP 퇴직연금을 IRP 퇴직연금을 개설하는 거죠. 아, 추가로.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년에 300만 원씩은 네, 또 네. 비과세로 네, 할 수가 네. 있다. 네. 연말정산. 그러니까 제가 퇴직연금이 정부 우리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하나, IRP 하나 두 개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아. 제 연금은 국민연금이 하나 있죠. DC형 연금이 하나 있죠. IRP 있죠. 개인연금 있죠. 네 가지 연금이 일단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해서 정말 탄탄하게 그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네. 뭐 진짜 꼬마 빌딩 하나 만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훨씬 편하죠. 네. 왜냐면 이건 계약을 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는 퇴직 이후에 한 번에 다 찾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시청자분이 20, 30년을 이렇게 운영했어요. 1년에 한 권이라도 금융책을 읽을 거예요. 그렇죠. 투자 내공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안 당하고 그리고 노후에도 60세가 돼서 퇴직을 하더라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또 운영할 수가 있어요. 돈을 계속 굴려야죠. 그러면 실제로 받는 건 더 많이 불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아, 이 연금이라는 걸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져보니까 네. 이게 되게 매력 있는 상품이네요. 엄청 매력 있습니다. 근데 왜 광고 안 하는 줄 아세요? 돈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금융회사에 돈이 안 돼. 이건 정부에서 만든 제도예요. 법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너네 운영해. 이거 다른 나라 보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세제 혜택도 줘야겠어. 너네 운영해. 이렇게 하니까 금융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수수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죠. 예, 뭐 모든 요즘에 증권사 광고는 다 미국 주식 직접 하라. 뭐 이런 그렇죠.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수수료가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러니까 그 IRP 같은 경우 300만 원이니까 뭐 한 네. 달에 한 27, 8만 원씩 30만 네네네. 원씩 이렇게 넣는 이거는 이제 한 달에 매달 안 해도 되고요. 네. 넣고 싶을 때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제가 그 좀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닌데 팁을 하나 알려 드리면 사회 초년생 분들 이제 마이너스 통장 있을 거예요. 네. 마이너스 통장 그 수시로 돈을 뺏으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가 있으시면 연초에 700만 원을 찾아서 연금에 다 넣어요. 네. 연초에. 그럼 1년 동안 계속 연금은 굴러갈 거니까 수익이 나겠죠? 자, 이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300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럼 돈 쓰기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효과는. 돈을 네. 못 쓰게. 네, 네, 네.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자보다는 이쪽 수익이 훨씬 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시계를 사고 싶다, 구두를 사고 싶다 해도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 해도 일단 핸드폰을 열고 앱을 탁 키면 마이너스 700이 딱 찍혀 있어요. 부담이 확 생기거든요. 아, 그리고 좀만 갖고 하자. 근데 잔고가 있잖아요. 예금에 잔고가 있으면 쓰게 돼요. 아, 50만 원 있네. 그럼 30만 원만 더 보태서 백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리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용 집 한 채는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자가 당연히 나가지만 이자 나가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많이 안 쓰거든요. 연금도 비슷한 이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IRP하고 연금저축펀드하고 개인연금 네.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 나가면서 네, 네, 네. 그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돈이 여윳돈이 더 생기면 네. 이제 ISA 네, 네, 네. 이걸로 이건 어차피 5년 한도니까 네, 네, 네. 여기에서 뭔가 목돈을 만들어서 네. 나중에 집 살 때라든가 네, 네.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금을 네. 해약하지 말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2년 후에 결혼할 건데 결혼할 때까지 자기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IRP랑 개인연금이랑 뭐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2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1, 2년, 뭐 3년 이내에 쓸 돈은 무조건 그냥 예금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20년, 30년, 네네, 40년 맞습니다. 후를 보고 쭉 넣는 거니까. 최소 투자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ISA 제도의 그 가입 기간이 5년인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 제한을 두는 거죠. 10년을 하면 너무 기니까 안 가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적절히 제한을 둔 거죠. 그 연금 상품들이 그 가입 기간이 기본 10년이거든요. 아, 5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아무튼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단기적으로 쓸 돈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 나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연금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뭐 월급이 엄청 많은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나갈 때는 많고. 네. 그게 이제 더 이 자산 배분 투자보다 더 상위 개념인데 자산 관리라고 보통 하고 웰스 매니지먼트 영역인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산 배분은 이제 제가 뭐 대학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와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솔루션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책을 쓴 거고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산 관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변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 연금만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의 전체 자산을 나눠야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위험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제 보험 가입하잖아요.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건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건강위험관리 관점에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 보험료가 있어야 되고 총급의 5%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주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정 부분을 차저축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서 계속 모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자금 10%만 하라고 해요. 저는 IRP 개인연금 5%씩 해서 한 달에 200 받으면 그냥 딱 20만 원만 해라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모으고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정답이 없어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공부도 좀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딱 공부해서 네. 틀이 잡히면 그대로 평생 가면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네. 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제 자기 취향에 맞게 더 뎁스 있게 공부하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등학교는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 부동산이 재밌어 취향에 맞아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되죠. 연금 빼서 하지 마시고요. 투자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연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네. 아, 어떻게 연금 관리 혹은 네. 투자를 일단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네. 그 생각이 명확해지네요. 아유.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저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시고 앞으로 또 뭐 기회 되면 아유, 모시고 예. 네. 아마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또 시청자들이 많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